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업체 26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전남지원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13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3곳에는 과태료 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고흥의 한 고깃집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대패 삼겹살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